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자마자 이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들. 그쵸? 근이 나왔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인 세타 분의 1, 코사인 세타 분의 1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단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는 것 똑같습니다.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인 세타에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더하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4분의 4a인데 부호가 바뀌니까 4분의 마이너스 4의 부호 바뀌니까 뭐가 됩니까? 그냥 a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사인 세타에서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곱하겠습니다.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를 앞에다 써줄까요? 마이너스 쓰시고 a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대로 써주시는데 문제에서 이제 구하자는 게 뭔지 봤더니 이것은 바로 사인 세타에서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것 분의 통분하면요 뭐가 될까요? 사인 세타에서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자, 결국은 뭐하고 뭐 물어봤어요? 합과 곱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합과 곱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미지수 a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었죠. 어차피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합은 1이다. 연관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아, 위에 있는 식을 제가 제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플러스 두 배에다가 이 사인 세타.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에다가 이거는 a 제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이 바로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다 집어넣겠습니다. 여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대신에 뭐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 4분의 a 플러스 1을 대입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풀어보면 1이 되고요. 플러스. 자, 여기 플러스인데 2하고 2니까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약분되고 플러스 a 플러스 1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건 뭐가 됩니까? 바로 a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싹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2a 제곱이 될 거고요. 2를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a가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다음 여긴 2가 되고 여기는 뭐가 돼? 2가 되고 여기는 1이 되죠.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2가 있습니다. 그럼 1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1 되겠죠. 이게 바로 0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풀면 1하고 2가 있고 1, 1 인수분해 되겠네요.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a라는 값은 뭐하고 2분의 1 또는 a가 뭐 나옵니까? 바로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될게 뭐냐면요. A는 절대로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어요. 왜? A는 양수라기 때문에 A가 2분의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A가 2분의 1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 구했네요. 여기서 A가 2분의 1이니까, 아, 이 값은 제가 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값이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1이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얼마입니까? 여기 2분의 1입니다. 2분의 3. 그래서 4분의 2분의 3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8분의 3이죠.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곱한 것은 얼마입니까? 곱한 것은 마이너스 8분의 3이 되고요. 더한 것은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마이너스 6분의 8이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4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에 있고요. 자, 이 문제 어렵진 않습니다. 중요한 개념은 뭐예요? 바로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의 합은 항상 1이다라는 성질을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마이너스 3분의 4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요. 이거 잘안 지워지네요. 자, 제가 조금 지워보고 갈게요. 자, 10번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사인 x가 코사인 x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가 이렇게 될때 이것 값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자, 물론 이것도